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 유리컵 빼고 다 도착했어요.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팔도 틈새라면 빨개떡 5개 3,750원 주고 한봉다리 구입했어요. 제가 콩나물 넣어가지고 콩튀면 해먹으려고 샀습니다. 수육용 삼겹살 500g 13,018원 주고 샀는데요. 990 양송이버섯, 990 깐마늘, 990 청양고추 각각 929원에 구입했어요. 깐양파 한 봉다리 1,857원에 구입했습니다. 파프리카 한 봉다리 2,794원 주고 구입했어요. 자주 쓰는 오칠 디저트 스푼 2개 7,406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뭐 요거트 먹고 시리얼 먹고 할때 먹을 만한 수저가 없어가지고 구입했어요. 할라피뇨 치즈 소시지 위드 치즈 7,106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오브랜드 맛있는 요구르트 65ml 15개입 919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거는 진짜 저렴해가지고 제가 항상 사 먹는 요구르트입니다. 이번에 세탁망을 한번 사봤는데 이거는 겉옷용이고 이거는 속옷용이거든요. 각각 4,594원에 구입했습니다. 미국산 씨 없는 청적 혼합포도 1.36kg 1,218원 주고 구입했어요. 요거는 매일 저지방 우유 1.8L 4,2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주 아이스빌 아이스크림 잔 4,219원 주고 구입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샤인머스켓을 여기다가 담아서 줬는데 느낌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샀어요. 저의 10월 쑥배송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이제 냉장고에 정리하고 맥 딜리버리로 맥봉 주문해놔가지고 그거 먹고 밤에는 야경하러 갈 거예요. 본사에서 우리 마트를 지금요. 저쪽 뒤로 있는 게 이제 생활 편의 제품들이 있는 겁니다. 전문님 라인에 올라탔어.
오늘 아침은 그래놀라 시리얼이랑 액티비아 파인애플 코코넛 요거트랑 견과류 조금 섞어가지고 말아 먹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연유빵 레시피를 보고 따라 만들었는데 연유빵이 아니라 연유 과자가 돼버렸어요. 거의 연유 쿠키 수준? 반죽이 거의 안 익어가지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상태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 마음의 짐 덩어리 같았던 블라인드를 뗐어요. 암막커튼을 달려고 오늘의 집에서 암막커튼을 하나 샀어요. 압축봉으로 해가지고 좀 허술하긴 한데 그래도 블라인드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서 보기가 좋네요. 지금 시간은 5시 반인데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데이여가지고 컴퓨터 조금 하다가 출근하려고요. 오늘은 마르니 트렁크백 요거를 메고 출근할게요. 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가. 제가 블로그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자취 로망인 가전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번에 겟하게 되었어요. 칼이 없어가지고 가위로 뜯을게요. 미니빔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 자취 로망 중에 하나가 빔으로 영화 보고 덕질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11번가에서 11절 행사하고 있어서 득템을 했어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연말쯤에 이제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핫딜이 떠서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겟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 뜯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어떡해, 이거 그냥 그거 TV 셋탑박스 같아요. 크기가 손바닥만 하네. 와 진짜 가볍다.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무게감입니다. 블로그 포스팅해야 돼가지고 기념사진을 조금 찍습니다. 진짜 가볍고 영롱하고 영롱합니다. 제가 빔만 달랑 샀어요. 삼각대도 안 사고 그냥 딱 이 본체 하나만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원 케이블 두 개랑 리모컨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구성은 간단하네요. 제가 이 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제가 애플 제품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컴퓨터도 애플이고 휴대폰도 애플이어서 애플이랑 LG랑 호환이 안 돼서 빔을 제대로 쓰려면은 동그리랑 뭐 HDMI 단자 뭐 이런 걸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은 자체 OS가 있대요. 약간 스마트 TV처럼 빔 자체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혹해서 편하게 쓰려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큰 화면으로 차은우 얼굴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려고요. 전원 코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켜볼게요.
펴진 건가? 오, 신기하다. 벽면이 다 차길 바랬는데 저거밖에 안 차. 어, 화면 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책을 쌓았습니다. 리모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확인. 한국어. 와, 신기해. 가정. 동의할 게 많네.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이게 아마 안 잡힐 건데 너무 열심히 잡고 있네요. 와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빔에서 바로 와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콘텐츠들이 나오네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한 번 더 돌려봐야겠어요. 확실히 덜 보이네요. 밝아가지고 자막만 선명하게 보이고. 대박. 대박. 이번에 캔들을 샀는데 어제 도착했어요. 빔 설치하고 영상 편집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못 뜯었는데 영상 편집 다 하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캔들 라이터를 사은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벨시 상점이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 왜 여기서 샀냐면은 제가 베이향을 좋아하는데 대용량 캔들 중에 베이향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가격 비교하면서 계속 찾다가 찾은 곳이 여기였어요. 지금 뜯기도 전에 베이향이 막 나고 있습니다. 어떡해. 이게 아마 750ml일 거예요. 아, 냄새 미쳤다 진짜. 아니, 향기. 아, 존조십니다, 진짜. 이제 캔들을 켜보겠습니다. 너무 활활 타가지고 좀 무서워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 아유, 이래도 되나? 오늘 저의 저녁은 틈새 라면입니다. 영상 찍느라고 조금 불어 터졌어요. 조명을 켰는데도 이렇게 잘 보여요. 밥 먹으면서 영화 봐야 돼가지고 자식 책상에다가 밥을 세팅해봤습니다. 영화를 볼 수 말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팍팍 하는 거라고. 너 응? 아니 송백호 그 세팅 그 족같은 세팅가 하는데 진짜 아빠랑 한 부장님은 인연이 있어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드라마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라마를 보기 전에 꼭 인물 관계도랑 캐릭터 설명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물 관계도부터 훑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여주다가 여자 주인공인지 너무 헷갈리고요. 이 하루가 남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남주라는 친구가 남주라고 돼 있고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가 다 탔어요.
급하게 인터넷에서 뚝배기 냄비를 샀어요. 밖이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엄청 시끄러워요. 문을 좀 닫고 와야겠어요. 이게 그 태워 먹은 냄비예요. 새로 산 냄비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타까온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게 솥뚜껑 같이 생겨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고 싶게 생긴 그런 비주얼입니다. 짜잔. 요런 느낌으로다가 진짜 솥 같아요. 이게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2, 3인용으로 적합한 게 미듐이라고 해서 미듐 사이즈로 구입했거든요. 근데 조금 크진 않을까 싶었는데 전에 쓰던 냄비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뚜껑을 잘안 써서 깨끗한데 카레가 눌러붙어서 진짜 수세미로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서 이제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쁜 뚝배기를 겟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언제 얼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냉동실에 얼려놨던 대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육고기는 500g 그냥 통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통마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파도 통째로 넣어줘요. 통후추도 몇알 넣어줍니다. 저는 10알을 넣어주려고요. 40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 오늘 수육 고기가 좀 양이 많아서 저는 한 50분 정도 끓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수육을 삶아가지고 된장 넣는 거를 깜빡했어요. 된장을 한 큰술 크게 떠가지고 넣고 같이 팔팔 끓이면 그냥 끝이에요. 진짜 끝. 새거야? 지금 이게 새 된장이어가지고 엄청 촉촉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분이에요. 11시 45분까지 끓이면 될것 같아요.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하는 일 있어? 어? 너 얼마나 찾아서 봐봐. 끊었더라고. 나는 그러다 22의 걔를 만났는데 막 오늘 주가 그놈인 거야. 그냥 헤어지든가. 22에만 할 수 있는 연애질을 진짜 죽어라 했지. 왜 그래? 누가... 오늘은 돈 좀 벌려나. 네, 예약하신 분이세요? 야, 성우야. 네? 고객님 나 뒤질 거 없어.